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후보 바로 옆집 2402호 아파트가 경기주택공사의 합숙소라는 사실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함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일단 계약 기간이 2020년 8월 20일부터 2022년 8월 20일까지 2년간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은 민주당의 대선 경선 1년 전쯤부터 계약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야당 측에서는 대선 공약 준비를 위한 그런 장소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현욱 변호사, 계약 당시에 경기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던 분입니다. 이현욱 변호사의 우선 반론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균형감을 우리가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현욱 변호사는 TV 조선과의 전화 통화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합숙소 계약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재명 후보가 옆집에 산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측 역시 전시의 계약 사실을 후보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아주 후보와의 관련성을 전혀 이렇게 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의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씨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현재로서는 평평히 맞서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증거들이 밝혀지면서 어느 쪽이 참말을 하고 있는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서서히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바로 이재명 후보의 바로 옆집인 그런 아파트에서 무슨 일을 하기에 그렇게 경기주택공사가 합숙소로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일까? 여기서 뭐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닉네임 경기도민 356이라는 그런 소위 경기주택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시의 계약과 합숙소뿐만 아니고 그동안 이런 공적 기관을 활용해서 후보가 무엇을 해왔는가를 추측케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여기 이헌욱 변호사입니다.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면서 이재명 도지사님 후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장님이 작년부터 이재명 지사님 지시로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되어 있다면서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그런 공약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 실의 피 국장님이 국토균형발전계획 공약을 여러 부서에서 취합해서 만든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합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 회사 업무가 아닌 것 같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산하 공기업이지 전국구 공기업이 아닌데 저런 전국적 대선 공약 만드는 게 맞는지 위법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직원들 상당수가 이런 대선 공약 업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답도 안 나오는 창작 소설을 쓰라고 하고, 도지사님, 제발 대선 공약은 산하 기관에서 만들라는 지시는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산하 기관도 이렇게 공약을 만들고 계시나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블라인드의 경기 주택공사의 직원이 남긴 그런 주장입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원희룡 국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런 추가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지금 공개하는 것이 블라인드의 작년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기 주택공사가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시가 자기 산하 공기업에 선거 공약 만들도록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것입니다. 글 속의 피실장이 실무 책임자입니다. 기본주택뿐만 아니라 국토발전계획까지 이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공기관을 불법 선거기구로 일을 시킨 불법 선거 갑질 사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간은 2021년 3월 규정 개정에서 임원도 합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 앞집에 합숙하는 직원이 고정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도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숙식하면서 아지트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현욱 사장이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한 2020년 8월부터 규정 개정 전까지는 누가 살았을까 궁금합니다. 제 논평은 만약 이 블라인드에 글을 남긴 경기주택공사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경기지사가 산하의 공적기관을 활용해서 자신의 선거에 이용한 점에서 이것은 엄격하게 선거법에 불법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현재 이제 법인카드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별정직 공무원 7급으로 일했던 제보자 A씨가 지금 계속 문제의 핵심을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블라인드에 글을 남긴 직원들도 젊은 직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권위라든지 직책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 사람처럼 주눅이 잘 안 들죠. 특히 그것이 이제 익명으로 보장이 되면은 더더욱 공세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하게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하기 때문에 벌써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시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처럼 이제 50대, 60대 가까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곤경에 처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하부기관을 마치 사적 소유물처럼 부려가지고 대선 공약을 만드는 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은 그 자체가 엄청난 불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